아이돌 한정섭입니다. 제가 오늘은 갤럭시 S10 사전 예약을 해서 받은 갤럭시 S10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열어볼까요? 컬러는 프리즘 그린이고요. 그리고 열어보면 유심칩 빼는 핀하고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프리즘 그린에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들어있고 필름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켜보면요. 데이터는 먼저 다 옮겼고요. 그리고 단자랑 충전기 그리고 이어폰이 들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기존에는 갤럭시 S9을 썼었는데 이어폰 단자가 제가 노래를 많이 들어서인지 관리를 잘못해서인지 고장이 나서 갤럭시 S10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광각과 광각, 그리고 기본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기능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충전기 라인이 있고, 충전기, 고속 충전기. 이렇게 껴서 쓸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은 갤럭시 S9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팔았고요. 중고로 팔았고, 요새는 카메라를 많이 이용하게 돼서 갤럭시 S9이 되게 풍경도 찍기 편할 것 같고 해서 과감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폰은 화이트인데, 갤럭시 S9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9 거랑 비슷한 것 같고, 귀 사이즈에 맞게 있는 이어폰 고무하고, 라인이 이렇게 들어있고, AKG 이어폰 있습니다. 지문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데이터 옮기면은 뭐 바탕화면까지 다 딸려 돌아오고 로그인만 하면 돼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정면은 베트남 쌀국수집 파노이 테이블에 와 있는데요. 여기 쌀국수 맛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연유 라떼입니다. 초광각, 광각, 그리고 기본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화면의 크기가 달라서 풍경을 찍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답답한 그 크롭되는 배경을 없애줘서 너무나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